최근 경찰이 카풀 업체에 등록된 운전기사들을 운수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자가용차를 나눠 타는 게 문제가 되나 싶은데 문제가 됩니다. 제2의 우버 사태 논란으로 번지는 건 아닐지 차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에 운전자 정보가 뜨고 곧이어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하고 첫 달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자가용차로 함께 출퇴근을 하고 요금을 받는 카풀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 카풀을 연결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등장했는데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한 카풀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용 내역을 확보해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았던 운전자 8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영리 목적으로 자가용을 사용하면 위법인 탓입니다. 카풀한 사람들도 영자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항변하기 때문에. 카풀 업체는 무리한 단속이 신생 벤처 업체의 성장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지금 공유경제에 입각한 서비스들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이번 수사로 공유경제와 현행법규의 충돌로 논란이 됐던 우버 사태가 카풀 사태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